또 잘 어울리는 거. 오늘 이 의상에 맞춘 글리터입니다. 아, 네. 이제 글리터가 얹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느낌이? 저는 오늘 정말 죽어 있었거든요. 진짜 제가 솔로 준비하면서 뮤비 이후로 맞아. 제일 힘들어 했던 모습. 그쵸? 오랜만에. 그래서 와, 내가 오늘 무대 할 수 있을까? 오늘 원스도 비 맞으면서 진짜 힘들게 와주시는데 잘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진짜 이랬거든요? 라면을 먹고 살아났는데 탄수화물이 부족했었나봐요. 그런 거면은 그냥 좀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거야. 내가 비하인드 때마다 입술 바르는 게 나오네. 안 발랐는데 왜 이렇게 이거 비벼서 빨개졌나? 아, 매운 거 먹었어. 라면 먹었어. 마무리 끝났습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진짜 오늘 비가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걱정돼요. 팬들 많이 오늘 여러분 아까 김치찜 얘기하시던데 김치찜과 초계국수를 먹을 예정이에요. A raindrop 사랑은 저 빗방울처럼 A raindrop. 다들 비 오는 날엔 무슨 노래 들으시나요? 팝? 비가 팝팝 떨어지니까. 자, 여러분 보실게요. 맨손 뭐 이게 그 손이라고 생각하시죠? 발이에요. 손으로 보이세요 혹시? 크기는 발 크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양말을 신은 거랍니다. 안녕하세요. 2주차 뮤직뱅크에 온 나연입니다. 하얀 색깔이 싫어요. 이 색깔 너무 좋은데 옷이 파스텔 톤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영상통화 같은데? 저 직캠을, 제 직캠을 못 보겠거든요? 근데 팬들 응원 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 직캠을 틀어놓고 안 보고 그냥 소리만 들었어요. 저 엄청 감동받았잖아요. 오늘은 과연 지금 일주일 차니까 얼마나 잘해줬을지 제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스들이 이 비하인드를 볼 때쯤이면 나는 머리가 어두워져 있겠지? 이 머리를 밝게 뺀 이후에 이런 메이크업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연한 립, 두드립에 오늘은 인터뷰를 잘 해볼게요.
뱃살에서 저 진짜 곧 하거든요. 알았어요. 네. 어, 고마워요. 처음에는 낯가리죠. 근데 원스 때도 처음에 좀 낯가리더니 진짜 근데 내가 막 미니 팬미팅도 하고 이렇게 한옥에 보잖아. 진짜 오랜만에 보는 원스 때 너무 많은 거야. 너도 보면 알 거야 진짜. 저희는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았나 나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사나가 자기 걸로 하라고 바꿔줬거든요. 다시 바꿔야겠어. 바꾸니까 돈이 많이 나갔다가 너 진짜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요즘 이게 난리더라고. 틈새 잘하네. 네, 뮤뱅은 틈새라고 제가 했잖아요. 여기 또 이거 먹으러 아침에 멍게를 발걸음 해주셨거든요. 예뻐 예뻐.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뮤뱅 막주 생방송 직전인데요. 제 앨범이 하나 있네요. 저 막산업 좀 떨려요. 팬들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녹화하는 게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오늘 좀 힘 좀 줬어요. 파란색으로 오늘 인간 블루로 변신해봤는데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파란 색깔 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볼도 촉촉하게 했고 입술도 촉촉하게 했고 오늘 아기 고양이 한 마리랑 같이 무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잘할 수 있겠어? 지금은 제 음악 중심. 저 솔로 활동 마지막 사녹을 끝냈고요. 밥도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저는 카드 게임을 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씻고 있었는데 누가 왔냐면요. 받았다고 팬들한테 자랑해도 돼? 네. 제이씨 원픽은 뭐예요? 일단 안에는 다 못 봤는데 그냥 커버룸 봤을 때 이런 거. 제이 너 머리 시원하겠다. 머리? 응. 뻥뻥 뚫려 있네. 나이 가려고? 출연하세요. 아니에요. 뭘 출연해요? 아유 보고 가세요. 금방 끝나요. 저희 보고 갈게. 진짜요? 먹었어? 무대의상 입고 행사를 하는 건 정말 몇 년 만일까요? 나 마지막이 필수였던 필수 그 막 흰색 의상 이런 거 입고 있었을 텐데 2년 반 동안 난 엄청 많은 걸 했네.
수정하는 모습 보실래? 네. 예쁘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정 화장을 할 때 거울 보지 않아요. 왜냐면 디테일하게 보면 고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됐어요. 근데 사진 찍을 때는 다를 수 있거든요. 나 혼자 편사하면 뭐 마피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썰이나 풀어야겠다. 궁금한 거 다 말해줍니다. 나가 아니어도 돼. 그냥 사소한 거 진짜 궁금해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나 우리에 대한 궁금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옷을 왜 안 입었어요? 저 의상을 왜 안 입었나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유가 막 다 있을 때 궁금한 거 말해요. 괜찮잖아요? 다 말해요. 뭐 이거는 근데 영상으로 나가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나를 직접 원스가 만났을 때만 이제 할 수 있는 컨텐츠인 거지. 15분 전입니다. 떨리기보다는 설레요. 설렘이. 왜냐면 팬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긴장이 안 되고 진짜 오랜만에 대면 팬싸고 또 30분밖에 못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대면 팬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30분이랑 아주 아주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 입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느낌. 뭔가 다 먹었는데 여기 뭐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도 진짜 많이 해볼 거예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 맨날 100분이 계셨는데 30분은 진짜 너무 적은 것 같긴 해요. 우리 원스들이 진짜 약간 힘들 것 같아. 근데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러면은 슬픈 원스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와봤어요. 팬사 간접 제안 해줄게요. 저 네. 매추 해주세요. 저녁 메뉴! 중식을 내가 오늘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었죠? 안 먹었으면 중식을 먹고 먹었으면 저번에 내가 냉삼 먹으라 그랬는데 냉삼 안 먹었으면 냉삼 먹고 냉삼 먹었으면은 쭈삼 먹어요. 쭈삼. 냉면 삼겹살이에요? 냉동 삼겹살이에요? 냉동 삼겹살이에요. 아 네네네. 쭈삼 먹을게요. 그럼. 여러분 별거 없죠? 절대 긴장하고 떨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랑 와가지고 재밌게 얘기하고 재밌는 좋은 추억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떤지 조금 가서 봐보려고 해요. 일찍 들어가면 안 되나? 단체 팬싸 할 때는 먼저 들어가서 멤버들이 제가 앉고 싶은 자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저는 보통 첫 자리를 좋아하는데 왜냐면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으니까. 근데 사진을 찍는 원수들은 제가 처음에 자리 앉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팬분들이 끊이지 않게 오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가려지니까.
완전 꽃이야. 레전드인데? 어머, 볼 있을 것 같아. 너무 예쁘죠? 미쳤어요. 막방에 이런 선물을 진짜. 벌써 막방이라니. 벌써 막방이에요, 여러분. 진짜 좀 그렇다. 왜냐면은 올해 초부터 준비했으니까 거의 5회 반을 4분 준비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고 있겠지. 그럴 때가 올까? 막 생각했는데 어느새 막상 날이네요. 진짜 시간이 미친 것 같다니까요? 시간이 미쳤어. 너무 빨라. 앨범 나온 날부터 음악 방송하니까 더 짧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난 근데 좋았어요. 원스 봐가지고 원크가 더 떨려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어요. 이 막방 끝. 금발 끝. 금발 끝? 금발은 이제 마지막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쉽죠? 아쉽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끝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맞추까지 잘 맞춰서 다행입니다, 문스. 이제 좀 쉬다가 이제 좀 체력을 아껴놓고 또 다음에 공방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